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해로. 또 축복의 아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시 공간을 초월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지역과 생업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모든 흑암의 건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2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예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2.5단계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배와 이 교회의 축복을 놓치도록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크고 더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임과 예배를 방해하고 제한하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제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초대 교회는 법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세번 어길 경우에는 바로 체포되어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은 오히려 그럴수록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유대 종교가 헬라 문화가 로마의 정치와 군사가 도저히 막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누르고 막으려고 했던 로마가 결국에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추후에 로마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1.1억도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출발이 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만족히 채우시는, 어느 정도로 만족히 채우십니까? 10편 81편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 새 번역 성경에는 배부르게 먹이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021년은 여전히 코로나의 영양권 아래에서 숨막히는 영육관의 전쟁과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2021년도의 삶에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기름진 밀로, 특히 반석에서 나오는 꿀 구약 시대만해도 이 꿀은 굉장히 희귀하고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심지어 국제 무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할때이 꿀은 아주 최상급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교육 물품이었습니다. 그것도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리라. 이 정도로 우리를 만족하게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 바로 언약화. 언약화라는 것은 명백히 새긴다는 거죠. 명백히 새기고 붙잡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각인시켜라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 판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받는 마음의 판, 마음판을 얘기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아니라 좋은 밭, 옥토밭을 말합니다. 마음판이 늘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새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게 너무 앞서 있으면 도저히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혜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전혀 제한받거나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과 모든 지역의 현장, 모든 빈 곳의 현장에 성취되고 응답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선포된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각인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나에게 뿌리내려져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이 각인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늘 나의 상처, 나의 불신앙의 이 예틀에 갇혀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묵은 땅. 묵은 땅이 뭡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패, 지금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들, 또 미래에 대한 뭔가 막연한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을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아,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뭐 주일이니까 당연히 말씀하셨겠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 사건이 와서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께는 기도의 입을 전혀 벌리지 못하는 그게 바로 묵은 땅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묵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묵은 땅. 그 묵은 땅에는 말씀이 각인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결국 결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묵은 땅을 재작년까지 두었다 라면 올해 2021년도에는 결실 맺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1편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시겠다라고 어떻게 채우십니까? 16절에 분명히 기름진 밀로 너희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풍성하게 배불리 채우시겠다라고까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10편 81편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12절에는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냥 입만 크게 벌리기만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굳은 땅, 묵은 땅, 그래서 믿음의 입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의 입을 크게 벌려서, 아니면 기도의 입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입을 크게 벌려서 늘 불평, 원망, 불신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81편 13절에 보니까 내네 백성아 내네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네 도를 따르라 내네 말을 들으라 내네 도를 따르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내네 말을 좀 들으라고 그게 바로 청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원 의미는 뭐냐면 경청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주인의 명령에 복종, 순종하는 자세를 보고 우리는 청종이라고 합니다. 기로는 듣고, 마음으로는 이제 듣고 이해했는데 실제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실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청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 즉, 총종하라는 거죠. 말씀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관 없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바로 조용한 시간, 바로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고 감찰하는. 묵상은 바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것도 네 번이나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에 그 음성 앞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벌써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말씀 받을 수 있는 자세와 영적인 부분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또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묵상, 바로 말씀에 집중,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때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린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한게 있습니다. 돌았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렇게 된다니까요. 각인된 말씀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각인된 말씀은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탄이 비록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가라지를 아무리 뿌려대더라도 말씀이 각인된 사람은 문제와 사건과 사랑과 모든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즉, 속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2021년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이미 다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21년 마치는 그 날까지 달려가면서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차에서 책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는 차 안에서 글씨를 이렇게 보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린 달려가면서 2021년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까지 또 언택트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놓치지 않을 만큼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수 있을 만큼 말씀을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보고 언약화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도 24 기도, 말씀 붙잡고 그게 이미 언약화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판에 명백히 색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판에 명백히 색이라. 그런 다음에 이어서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21년 우리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진 현실과 처지에 자꾸만 영향을 받게 돼요.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창세기 3장이 창세기 6장의 내필임 전부 육신,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입니다. 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속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확 좋았다가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 빠지고 낙심하고 축 처지게 되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홍해 앞에 선 마치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대한 홍해와 거대한 여리고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물론 이해됩니다. 이 안악 자손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대 아주 유명한 어, 그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거인, 그러니까 그 가문 자체가 그 혈통 자체가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거인 그런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죠,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아낙 자손들, 이 거인 같은 그 아낙 자손들과 그 아낙 산지와 그 가난 땅을 봤을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근데 이 가나안 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인 정체성이 없어 버린 놓쳐 버린 겁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안 했는데 아직 싸우지도 않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영적 정체성 언약 말씀 다 놓쳐 버린 거죠.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 안악 자손, 그 안악 산지, 그 겉에 눈, 그 껍데기, 빈 껍데기 보고 다 속아버릴 겁니다. 겉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하지만 그 홍해를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바다를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여리고성 겉으로 봤을 때는 이중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난공불낙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건 그건 하지만 그건 껍데기입니다. 실상은 뭐죠?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의 큰 껍데기 모습만 보고 불신앙하고 낙심했지만 정작 열이고 성 안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 그가난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벌벌 떨고 간담이 녹아버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린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문제사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말, 사람의 반응, 사람의 행동, 그 보고 자꾸만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크기가 바로 응답의 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니, 그러면 입을 얼만큼, 얼만큼 크게 열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입을 크게 열수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입을 크게 열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막 그냥 강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겁니까? 그건 기복입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보다는 오히려 불교, 천주교, 우상 종교가 더 크고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은 응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입을 도대체 크게 여는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입을 크게 열수 있습니까? 그,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오늘 하박국서 2장 3절에는 분명히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고 거짓되지 않고 속히 이를 것이다.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가 새해에 탁 시작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막 파수꾼, 영적 통신망, 영적 대사 이렇게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분명히 붙잡았으니까 뭐 당장 응답이 오겠지, 뭐 당장 해결이 되겠지, 당장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지겠지,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분명히 오늘 성경은 정한 때가 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로는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혀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잡혀 있는 그런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말씀을 99%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1%의 불신앙이 있다는 거. 그건 말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의 믿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씀을 언약대로 100%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이 본당 헌당의 first mover로서, 그리고 지역과 현장의 빈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으로 새로운 영적인 길을 만들어서 모든 빈 곳을 다 살리는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말씀 주신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붙잡는 그런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렇죠? 내가 채우리라또1:24만류티 시대 응답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삼칠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살릴 영적 파수꾼 대사 의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걸가지고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이삼칠의 파수꾼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각 가정의 여러 가지 세세 가지 비롯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first move 이 본당 헌당을 3월달 안에 이제 끝내고 전반기에 마무리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실 복음경제 수문경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 모든 성도들이 일구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사업과 직장에 본당 헌당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수문경제 복음경제 믿음의 경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어,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이제 새해 주신 이 연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의 주옵소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게 하시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스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오직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절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본당 헌당의 시간표가 속기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벌스트 무버가 되게 하셔서 1인일구자의 믿음으로 동참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복음 경계, 숨은 경계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다니 목사님의 모든 세계 봉화 사역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각 가정의 모든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